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침을 어떻게 놓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잡는 법, 그렇게 인서션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. 실제적으로 이런 거 배우는 기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스폰지볼이에요. 골프 연습하는 거거든요. 네, 재질이 다 달라요. 이런 코팅이 많이 돼 있고, 이런 코팅이 하나도 안 되는 스폰지볼인데, 이게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런 스폰지는 그 꽃꽂이 하는 스폰지를 이용하셔도 되고, 요가 매트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. 이런 건 겉에 딱딱한 코팅이 돼 있어서 요걸 뚫을 때또 느낌이 다르거든요. 요거를 그 수술용 서지컬 글러브로 팽팽하게 감싸면 이 피부의 느낌과 또 비슷해져요. 그거 같이 싸서 연습하시면 또 좋고요. 일단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처음에는 호침이에요.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거는 2030 호침입니다. 이게 0.20이니까 좀 가늘어서 힘든데 30mm밖에 안 돼서 짧아서 또 핸들하기가 좋습니다.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0.12짜리 가장 가는 세린니들로 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트리거 포인트 니들링을 위해서는 적어도 0.40의 침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드라이 니들링 할때 쓰는 침이 보통 0.40에서 0.80의 그 게이지의 인젝션 니들을 쓰거든요. 이 침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쉽게 그 트리거 포인트 반응이 나타나고요. 인젝션 니들 자체는 생긴 게또 달라요. 이렇게 그 쇠기마로 살을 찍게 돼 있는데, 우리 호침은 끝이 둥글게 돼 있어서 훨씬 통증도 덜해요.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니들을 하실 때는 0.40에서 0.60 정도.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아마 0.40일 겁니다. 굵은 게 하여튼 더 편하고 쉽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. 0.40에 40 혹은 0.40에 60 쓰시면 됩니다. 이 동의보감에서 보면 이 호침은 이 경락의 경혈을 자극하는 데 좋은 침이에요. 가늘잖아요. 대신 이거는 대침이거든요. 구침에 보면 호침, 대침, 장침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, 호침은 목적이 경혈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놓는 게 중요해요. 아주 정확한 자리에 아주 살살 놓더라도, 이 대침은 장침과 구별되는데, 장침이라 헷갈리지 마세요. 장침은 깃발에서 이 척추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, 대침은 이 동의보감 보면 피부와 뼈 사이에 어떤 구조물에 놓는 침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헤집고 강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침 놓는 방법, 잡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호침 놓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. 호침은 기본적인 자세가 이 침갑금 뭘 어떻게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물기를, 경락이 흐르는 기의 흐름을 잘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에다가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아주 살살,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탁 놔줘야 됩니다. 아프지 않게 두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. 세 손가락으로 잡되 요두 손가락 잡고 요거는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호침을 이렇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요. 또 필요하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. 이게 이렇게 아주 무서운 동물을 만져 이렇게 살짝 만져볼 거 아니에요. 또 움츠러 또 반응도 한번 보고. 요게 호침 놓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침감도 중요하고, 요게 살살 나가면서 환자가 느끼는 침감도 되게 중요해요. 두 번째는 이게 탁 찌르지 않고 톡톡톡톡 해서 이 피부 자극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. 톡톡톡톡 해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조금씩 중간에 멈춰도 되고 다시 넣어도 되고. 그리고 호침을 침관 없이 또 연습하는 것도 또 의미는 있어요. 우리가 그침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관을 쓰면 이게 훨씬 통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숙달이 되면 침관 없이 사용하시는데, 이게 한번 쓰면 이 침이 거칠어져요. 그래서 다시 잘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일단 두세 번 쓰고 연습할 때도 다른 걸 다시 이용하시고요. 침관 없이 이용할 때는 잘못하는 실수가 이렇게 하다가 빨리 넣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침이 쉬어요. 이런 방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침관 없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딱두 가지인데, 하나는 이게 정맥혈 같은 데는 튜브가 있으면 정확한 자리에 싹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. 그럼 내가 정확한 자리에 놓겠다라면 여기다 바로 들이대고 살짝 닫고 있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돼요.
층간 없이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힘이 필요해서거든요. 튜브로 일단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뒤에 가이드를 해주는데 층간 없이 놀 때는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. 처음에 첫 번째 이유가 이게 혈자리 중요한 데 놀 때고 두 번째 내가 깊이를 아주 가는 곳에서 조종할 때예요. 그러니까 뭐 태형 같은 데 혈관 바로 옆에 있는데 측면으로 잘못 찌르지 않게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. 측면 없이는 조금 튜브로 숙달이 되시면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이 많이 연습하세요. 손에서 침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돼요. 그래서 그 수시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찔러봐요. 이렇게 쑥쑥 찔러서 쑥쑥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. 침이 휘었잖아요. 이게 방향이랑 힘이 흔들리면 침이 휘는 거거든요. 계속 연습을 하세요. 이게 되면 좀 더, 이건 좀더 딱딱하거든요. 딱딱한 데도 또 찔러보고. 자, 다음은 이 트리거 포인트 침 놓는 걸 알려드릴게요. 트리거 포인트 침 놓는 거는 호침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였다면 트리거 포인트 침은 침 자체가 두껍잖아요. 트리거 포인트 침은 이게 들어가서 직접 그 트리거 포인트 안에 그 조직에 손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트리거 포인트 침은. 침 놓는 방법도 다른데요. 먼저 침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잡고 톡톡 치면 절대 안 돼요. 트리거 포인트는 탁 들어가줘야 돼요. 침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톡톡 치면 굉장히 아파요. 환자가 근육을 탁 멈춰버리거든요.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트리거 포인트 침을 잡을 때는 처음에 연습할 때꼭세 손으로 잡으세요. 이게 좀이 침명이 잘 짧은데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세요? 이 정도로 세게 잡아야지만 힘을 받을 수 있어요. 트리거 포인트 침을 놓을 때는 호침은 살살살살 났잖아요. 이거는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쭉 천천히 들어가줘야 돼요.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요. 쑥 침이 휘지 않게. 제가 침체를 손으로 건드릴 때까지 들어갔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 줘야 이 안에 있는 그 불연속적인 그 조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. 처음 피부를 뚫고, 지방을 뚫고, 근육을 뚫고, 뭐 근막을 뚫고. 이게 중간에 들어가다가, 딱딱하네? 하고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면 환자도 아프고, 여러분들은 이 댄스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. 이게 부드럽게 들어가다, 까칠까칠하네? 근육인데, 여긴 근육이 좀더 다르네? 근육이 더 댄스하네? 더 까칠까칠하네?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. 이게 튀어나올 때, 투자할 때, 다시 피부를 뚫네? 하는 느낌을 가지려면 아주 천천히 쑥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트리거 포인트 인드릴링은 더 침에 힘이 필요해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세게 잡고 꽉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두 손가락으로 잡을 때도 있는데, 그럴 때는 이렇게 침을 완전히 휘어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.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. 세 손가락으로 잡고 더 힘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각도가 지금 90도인데 더 예각으로 잡습니다. 이렇게. 그럼 내 손에 완전히 붙거든요. 제가 비유를 할때 항상 이 트리거 포인트 인드릴링을 쌍절곤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칼날이 뭘 찍는 게 아니라 내 손처럼 움직여야 돼요. 내 손이 살을 뚫고 들어간다는 느낌이어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잡고 침관 없이 연습할 때도 살짝 거기다 놓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. 이게 흔들리지가 않거든요.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. 살짝 단 상태에서 쑥 집어넣어 줍니다. 여기에 꽉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꽉 잡고 천천히 들어가면서 조직의 변하는 걸다 느끼셔야 됩니다.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트리거 포인트 인드릴링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침이 흔들리면서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. 이렇게 과장하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뭐가 있네? 또 흔들리고 위치가 변하면서 침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들어가면 환자도 굉장히 아프고 침이 다른 조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. 한번 들어간 대로 쭉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고
이제 좀 숙달이 되시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. 뺐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다시 넣고, 뺐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다시 넣고. 이거는 처음 연습하실 때 절대 하지 마세요.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.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이 만지고 정확하게 잘라서 한 번에 쭉 집어넣고, 정말 환자한테 다시 찌르기 싫을 때만 다시 좀 뺐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다시 들어가고. 제일 처음에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쑤셔대는 일입니다. 초보인데 처음에 좀 익숙해지면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. 본인이 당해보시면 절대 이런 일 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좀 매질이 다르거든요, 체질이. 이렇게 잡고, 꽉 잡고, 살짝 댄 상태에서 쑥 집어넣고. 쑥. 이 침이 거의 휘는 거 보이시죠? 제가 그만큼 세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. 호침 놓듯이 톡 한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부드럽게 놓는 게 아니라고요. 트리거 포인트는 꽉 잡고 쑥 들어가줘야 돼요. 하나하나 느끼면서. 호침은 환자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, 트리거 포인트는 본인이 이 손끝에서 근육의 재질, 그리고 뭐 인대나 건의 질감을 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. 자기 잡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주 세게. 힘이 점점 생기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 안에 질감을 계속 느껴보세요. 다른 거, 뭐 요가 매트라든지, 뭐 꽃꽂이하는 거라든지, 뭐 가죽이라든지, 단감이라든지, 이런 거 많이 갖다 놓고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